미생물, 진드기, 박테리아와 같은 무한히 작은 미생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지금, 한때 지구를 누비던 거인들에 대해 우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코끼리, 코뿔소, 기린, 불곰, 푸른 고래는 우리 시대 가장 크고 살찐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풍당당해도 이 동물들은 자신의 몸집을 자산으로 삼아 주변 환경에서 살아남고 놀라운 적응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연단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동물인 대왕고래는 길이가 30m가 넘고 무게가 170톤에 달한다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수중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바다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장기와 뼈가 그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훨씬 더 인상적인 동물들이 지구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지구의 지형을 바꿔놓았을 동물들이죠. 다른 세계에서 온 이 거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순환 속에서 자신들을 위한 자리를 개척하고 지구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고래와 달리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만 살진 않습니다. 일부는 땅 위를 걸었고 일부는 하늘을 지배하기도 했어요. 이 동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골격이 그렇게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물속, 육지, 공중 등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태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진대사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사시대 거인들의 땅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거인의 땅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여러분의 발견과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탐험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한 동물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거대한 동물들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기술 덕분에 가설을 연구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대다수 과학자의 승인을 받아 입증된 가설이지만 다른 가설은 아직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본질은 가설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특별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새롭고 오래된 세계, 우리에게는 새롭지만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상의 세계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동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곤충들 아마 놀랐을 거예요. 거인의 땅이 사실은 공룡의 땅이 아니었나요? 인간이 등장하기 전 지구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그들의 영역이었고 그들은 최고로 군림했죠. 실제로 공룡의 시대에는 진짜 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공룡뿐만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특별한 표본들이 살고 있었어요. 시작하죠.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곤충을 찾아 떠나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석탄기 시대입니다. 제가 거인에 대해 언급했을 때 곤충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곤충도 이곳에 존재합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 앞에는 리니아, 렐레미아 덤불, 레클레르큐와 지혜류와 같은 식물이 있는 약간 습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아케옵테리스입니다. 높이가 거의 40m에 달합니다. 현대의 전나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온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장엄한 나무 앞에서 자신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침착하고 감탄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잘 들리는 소리입니다. 드론이 특정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현상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비행기계가 지구 표면 위로 날아간 적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은 원격 조종 기계가 아니라 동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날아다니는 곤충이죠. 저 나무들 방향을 보세요. 거대한 잠자리, 잠자리 메가네우라를 만나보세요. 보시다시피 이 잠자리는 인상적인 만큼이나 빠릅니다. 과학자들이 이 곤충의 골격을 연구하고 곤충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상호 참조한 결과 대왕 잠자리 메가네우라는 최대 시속 70km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먹이보다 빠르게 날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4개의 날개 덕분에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후진 또는 공중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포식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가네우라는 현대 잠자리의 최고 속도인 시속 90k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몸집은 거의 5배에서 7배나 더 큽니다. 오늘날의 잠자리는 주로 곤충과 애벌레를 먹지만 대왕 잠자리는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반면에 작은 파충류는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메가네우라의 메뉴에는 상황에 따라 곤충, 작은 양서류, 심지어 파충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잠자리는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쌍 중 더 큰 잠자리는 날개 길이가 70에서 75cm 이릅니다. 비교를 위해 두 날개 사이의 거리는 조류, 작은 포유류, 도마뱀, 개구리에 포획된 특화된 맹금류인 날카로운 눈매의 두 날개 끝 사이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잠자리는 매우 특별하며 그 비행은 진정한 춤과도 같습니다. 잠자리는 앞뒤로 거꾸로 날거나 극도로 급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무자비한 먹이 사냥꾼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주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비행 에이스입니다. 이 녀석이 새끼들만큼 욕심이 많다면 다른 곤충들은 걱정할 게 많을 거예요. 몸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면 눈은 360도 시야를 제공하고 다리에는 작은 갈고리가 달려 있으며 턱과 하악골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모두 볼 수 있고 먹이를 잡고 잘라서 찢어서 삼킬 수 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해 관찰해야 할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부와 옆구리를 보세요. 덧문처럼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나선입니다. 이 나선은 잠자리의 호흡기를 통해 잠자리의 몸속으로 공기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폐 시스템과는 매우 다르지만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근육에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지만 나선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잠자리가 우리의 대잠자리 종보다 6배에서 7배 작은 이유일 겁니다. 이 곤충이 왜 그렇게 컸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곧 알게 되지만 잠자리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설명 중 하나는 산소의 함량입니다. 석탄기에는 산소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오늘날에는 21%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약 35%였습니다. 즉, 잠자리는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곤충이 훨씬 더 컸던 이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곤충이 어떻게 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비행에는 강력한 근육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비행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피러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은 산소 함량만이 대잠자리의 위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를 떠나 다시 길을 떠나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잠자리가 아닌 대왕 잠자리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해라고 하면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10cm 정도 되는 작은 짐승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이언트 잠자리를 만나보셨다면 그 크기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완전히 틀렸죠. 아르트로플레오라는 절지동물의 일종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로르시아 대륙에서 석탄기에 살았던 노래기의 먼 사촌입니다. 길이가 2.6m로 승용차만큼 길었어요. 그리스어로 관절이 있는 갈비뼈라는 뜻의 이름은 약 30개의 관절로 이뤄진 납작한 몸체를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각 세그먼트는 두 개의 측면판과 중앙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길이도 길지만 폭도 매우 넓어 가장 큰 것은 약 50cm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악어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믿어지나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진해와 악어의 비교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기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린 그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죠. 오랫동안 육식동물로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석탄기에 흔했던 식물인 양치류, 말꼬리, 석공류를 먹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의 유골을 연구하고 소화관에서 포자의 흔적을 발견한 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두 개의 발톱과 강력한 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과 어느 정도는 카리스마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더라도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를 보세요. 그는 포식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코브라처럼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속임수는 성공합니다. 절지동물과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표본이 있습니다. 수중 환경을 즐기지만 절지동물인 만큼 같은 분류군에서 거인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켈롭테루스를 만나보세요. 대본기 시대와 관련이 있지만 화석은 석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수생 전갈은 길이가 2.5m에 달합니다. 자켈롭테루스 레나니의 가족 중 거인이었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인상적인 경우 최대 3.6m까지 훨씬 더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호수와 강을 돌아다녔고 다른 수생동물과 달리 주변을 상당히 선명하고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빛을 굴절시켜 감각세포로 전달하는 렌즈 실린더가 장착이 된 온마타디아가 장착되었습니다. 빛신호는 신경신호로 변환되어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됩니다. 즉, 수중과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윤곽을 더 잘 인식합니다. 이는 먹이를 사냥하거나 매복에 숨어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거대 곤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폈습니다. 석탄기와 페름기 초기의 곤충이 왜 그렇게 컸는지 알게 되셨나요? 자이언트 잠자리를 연구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훨씬 높았단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산소 농도가 잠자리의 크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스크와 스노클을 챙겨서 바다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곧 전 세계 바다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트라이알 쓰기 시대예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동물은 육식동물입니다. 이번에는 리자드피쉬입니다. 도마뱀은 이치사우루스과에 속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 바다를 돌아다녔던 이 해양파충류는 쇼니사우루스 시카니엔시스라고 불리며 길이가 21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해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파충류의 이빨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빨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빨의 뿌리 지름은 6cm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이빨을 가진 이 표본은 무게가 몇 톤에 달하는 아름다운 아기입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더 정확하게는 20톤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상 가장 큰 해양동물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고기와 다른 해양동물에게는 그가 바다에서 사냥하는 유일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쥐라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를 기다리는 포식자는 방금 떠난 포식자만큼이나 괴물입니다. 이 포식자의 머리만 해도 1m 80 정도 되는 사람 크기입니다. 턱은 그야말로 살인기계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이 사냥꾼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냥꾼이었죠. 이 프레젠테이션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해주진 않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리오사우루스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모습은 인상적이죠. 옆구리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만 떨어져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상상해보세요. 저기 오네요. 머리의 크기는 말씀드렸지만 몸의 다른 부분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그 물속에서 꽤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개의 지느러미 덕분이죠. 앞쪽 오리발의 길이는 2m75입니다. 이 네 개의 거대한 지느러미는 길이 14m, 무게 50톤에 달하는 바다의 거인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는 진짜 바다 괴물이에요. 이 지역을 지배하며 최고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는 한 어떤 포식자도 감히 그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의 턱을 보세요. 강력한 무기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첫 번째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이빨은 길고 넓습니다. 이 이빨은 먹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이빨은 더 작지만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이 이빨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 부숴버렸어요. 플라우사우루스의 입이 먹잇감을 덮으면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죠. 지금까지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처럼 물은 대형 동물에게 특권적인 환경입니다. 그들의 형태는 종종 육지에서 핸디캡이 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이 핸디캡을 극복해야 합니다. 물의 부력은 그들에게 더 쉬운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더 쉽게 움직입니다. 수장용의 경우 물은 그 무게와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대한 몸집이 유일한 약점이기도 한데 사냥할 때 은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몸집 덕분에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오사우루스에는 한 가지 이상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길지만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선상에서 현상금 사냥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가시성은 빠른 행동 속도 덕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과학자, 고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의 골격과 지느러미 형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각자의 결론에 따르면 이 동물은 완벽한 수영 선수였으며 아마도 시속 30km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희생자를 기습적으로 덮쳤습니다. 대응할 시간도 없었고 도망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시대의 위대한 해양 파충류 중 하나였습니다. 이 특이한 과에 속하는 대부분의 모사사우루스들은 크기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룡은 모사사우루스입니다. 길이가 18m에 달하는 이 공룡은 전세계 바다를 공포에 떨게 했죠. 모사사우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고래나 돌고래처럼 야외에서 숨을 쉬는 수생동물이었습니다.
거북이 다리와 물고기 꼬리를 가진 거대한 모니터처럼 생겼죠. 이빨을 보면 먹이가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육식동물입니다. 욕심은 많지만 적어도 까다롭진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오징어, 물고기, 심지어 수장룡이나 익룡과에 속하는 동물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납고 빠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라이벌도 자신의 영역에서 경쟁할 순 없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위풍당당한 크기와 힘, 끔찍한 턱은 그를 상대할 만큼 어리석은 라이벌을 압도했죠. 모사사우루스를 떠나 또 다른 수생생물을 만나보죠. 이 역시 백악기에 살았지만 트라이아시기에는 이미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수생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덜 무섭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 동물은 고생대에 살았습니다. 뱀 공포증 있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보게 될 것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준비하세요. 보아뱀, 비단뱀, 아나콘다는 오늘날 알려진 뱀 중 가장 큰 종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맹독성 공포증 환자들의 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뱀은 야생동물 보고서에 보거나 들어본 그 어떤 뱀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 뱀의 척추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아나콘다보다 최소 5배 이상 큽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너비도 80cm로 아나콘다를 뛰어넘죠. 상상해보세요. 몸의 둘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뱀에 비해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죠. 자이언트 아나콘다는 가장 무거운 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무게가 최대 250kg에 달합니다. 이 귀중한 정보로 무장하고 타이타노보아의 무게를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400? 500? 아니면 700kg?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톤이 넘을 수도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1000kg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중뱀입니다. 뱀의 길이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이가 거의 14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 거대한 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골격과 몸체가 이러한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응되어야 합니다. 타이타노보아의 경우 엄청난 무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뿐입니다. 이 우주에서만 그가 어려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황이 상당히 달랐을 것이고 여행은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골격, 식습관,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뱀이 수중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먹이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먹이 선택의 폭이 넓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힘과 카리스마에 필적할 만한 포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탕 한 조각을 먹어치우듯 사람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이 바다의 거인은 정말 무섭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에서 바로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미오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고 살았습니다. 포식 본능과 공격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동물이죠. 거대한 크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몸 길이 18m, 무게 약 50톤, 입이 2.1m에 달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쉽게 삼킬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매우 독특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여러 줄의 이빨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25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매우 뾰족하고 완벽하게 날카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대칭인 이빨의 양쪽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는 톱니 모양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죽이고 삼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기 메가로르는 성체 백상아리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성기의 수컷이나 암컷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메가로도는 슈퍼 포식자의 특권층에 속합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으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죠. 바다의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한 마리가 놀랍고도 감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거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메갈로돈이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메갈로돈은 소처럼 무해한 동물입니다. 따라와요. 푸른 고래를 만나러 갈게요. 대양고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이자 지구상에 살았던 포유류 중 가장 큰 포유류이기도 하여 홍적세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양고래라고 하셨죠? 대양고래는 그 크기도 인상적이지만 거의 150만 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동물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을 건너온 동물이죠. 지금은 멸종한 선사시대 동물과도 만났고 불의 발견부터 달로의 첫 항해, 로마 정복과 신대륙 발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시대마다 푸른 고래는 지구의 네 귀퉁이까지 바다를 항해하며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포유류에 속하는 놀라운 해양 포유류입니다. 몸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정확한 무게를 알고 계신가요? 최대 170톤에 달합니다. 혀의 무게만 4톤에 달합니다. 심장의 무게는 약 500kg입니다. 이 기관의 크기와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경이롭죠? 하지만 그 엄청난 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래의 심장 박동은 거의 2초 동안 지속되죠. 고래의 신체 활동에 따라 고래의 심장 활동은 조절됩니다. 고래의 심장 활동은 변조됩니다. 심박수는 분당 2에서 37회 사이로 진동합니다. 길이가 거의 30m에 달하는 대왕 고래의 혈관계와 혈액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고래류의 혈액 네트워크 길이는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의 경우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하면 거의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고래류의 경우 그 길이가 1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동맥은 너무 커서 그 안에서 헤엄칠 수 있죠. 이러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는 기관, 즉 거대하고 견고하며 강력한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고래의 심장 박동은 거의 3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래를 따라 이동하는 새끼 고래를 달래기 위한 음악입니다. 아직 아주 어리지만 몸 길이는 이미 8m에 육박합니다. 새끼 고래의 성장을 돕기 위해 어미가 수유를 합니다. 어미는 충분한 젖을 생산하기 위해 잘 먹어야 합니다. 어미가 하루에 3톤 이상의 크릴을 섭취하는 동안 새끼는 매일 거의 500리터의 젖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송아지가 하루에 최대 80kg까지 체중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물에서 나와 다시 마른 땅으로 향해 갑니다. 눈앞에 낯설고 매혹적인 공룡이 서 있습니다.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공룡은 없을 거예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등 지느러미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등에 있는 가시만 해도 사람만한 크기예요. 키는 약 5m, 몸 길이는 16m가 넘습니다. 몸무게도 엄청납니다. 몸무게가 최소 22톤에 달합니다. 눈앞에서 2만 킬로그램이 넘는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대한 몸집 외에도 무시무시한 육식 포식자이기도 하죠. 그 어떤 동물도 코뿔소의 앞을 가르지르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서식지를 공유하는 대부분의 동물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였죠. 우리가 만난 플라우사우루스처럼
턱에는 입 전체에 서로 다른 이빨이 달려있습니다. 길고 원추형인데 첫 번째 이빨을 잡는 데 사용되며 다른 이빨은 잘게 자르고 갈고 마무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이 녀석은 육지 사냥꾼이 아니라 수중 사냥꾼이었습니다. 뒷다리에서 중요한 디테일을 발견했나요? 못 보셨나요? 특히 발을 잘 보세요. 물갈퀴가 있어요. 적어도 과학자들은 골격의 모양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가설로 이걸 결정할 수 있죠. 스피노사우루스는 민물을 돌아다녔어요. 강가나 강둑, 심지어 강 깊숙한 곳에서도 공룡은 사냥에 나섰습니다. 필요한 경우 뒷다리를 이용해 물속을 이동하기도 해요. 두껍고 비늘 같은 피부 아래에는 두개골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두개골은 포식자의 사냥 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개골의 뼈, 특히 코 앞쪽에는 작은 구멍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의 두개골 골격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를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유사성이 사실이라면 악어와 마찬가지로 스피노사우루스도 수심에 다양한 압력을 감지하여 수중에서 먹이의 존재와 정확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냥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몸집 외에도 물범의 가장 큰 특징은 물과 육지 모두에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을 배가시킵니다. 육지에서는 이빨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를 잡고 잡아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식동물에게는 아침 식사를 맡기고 대륙에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공룡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시간적 규모입니다. 이들은 모두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디플로도쿠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이 잘 알려진 공룡들은 쥐라기에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인 중 상당수는 백악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룡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들은 모두 오늘날 남아메리카의 평원과 숲을 덮고 있던 무성한 초목을 이용했습니다. 이 특이한 공룡들은 세 번째 공통점도 있는데 모두 용광로에 속한다는 겁니다. 카르카로돈티스도 매우 인상적이죠. 다시 첫 번째 공룡 그룹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아니 오히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광류는 길이와 무게면에서 역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았던 가장 큰 육상동물 순위에서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제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가장 큰 용광류의 깃털급 범주에는 프탈로그크사우루스와 알라모사우루스가 있습니다. 깃털급이라는 말은 물론 남미 용광류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3만 킬로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후탈로크코사우루스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숲이 우거진 평원을 좋아하는 공룡입니다. 초식 공룡이라 먹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랑스러운 프탈로그코사우루스 표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초식 공룡은 독특한 목 골격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종들과 함께 새로운 그룹인 로긴코사우리아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골반의 길이는 끝에서 끝까지 3m가 넘습니다. 경추, 척추, 골반, 그리고 이전에 이 유형의 사촌 공룡에서 연구된 다른 특징에 따르면 꼬리를 포함하여 몸 길이는 24m에서 30m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게는 약 3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또 다른 용광류 공룡인 알라모사우루스와 거의 같은 크기죠. 알라모사우루스는 길이가 20에서 25m, 무게는 26에서 30톤 정도였어요.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긴 목과 꼬리를 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꼬리가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때론 포식자를 쫓는 채찍 역할을 했다고 믿어요.
아시다시피 알라모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빨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빨은 씹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거인이 소화 기관, 특히 위장이 모든 분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식물 물질을 통째로 삼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무게가 약 50톤으로 중간무게 범주에 속하는 용광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범주에는 파티고티탄과 노토콜로소스가 있습니다. 파타고티탄은 최근에야 발견되었지만 백악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았던 공룡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공룡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죠. 파티고티탄 마요름이 얼마나 거대한 공룡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도록 공룡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해부학적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대퇴굴의 무게만 500kg, 길이는 최소 2.5m에 달하며 다른 다리뼈, 엉덩이, 갈비뼈, 척추뼈, 장기, 근육까지 더하면 50톤에 육박합니다. 결과는 아직 가설의 영역에 있으며 과학자들은 뼈의 분석과 컴퓨터 지원 형태의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티타노사우루스는 연단에서 가장 높은 계단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 측정은 예외적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적응했을까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몸무게가 50톤에 달하는 동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륙을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는 확실히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지금도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있으니 지루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표본인 노토콜로세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노토콜로세스는 백악기의 또 다른 대형 공룡입니다. 과학자들은 뼈 중 하나인 상완골의 길이가 1.76m인 것을 토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25m가 조금 넘고 무게는 약 6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와 거대한 덩치를 가진 동물은 걸을 때마다 땅이 흔들렸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코끼리, 기린, 사자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 비범한 동물과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러한 측정은 완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석은 스스로를 대변합니다. 화석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백만 년 전 동물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직 두 마리 용광류 화석이 남아있습니다. 용광류 중 가장 큰 동물이죠. 네, 파타고티탄보다 더 큰 동물이 있어요. 크기와 무게가 선택 기준이라면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용광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공룡들은 이미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공룡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35m,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80톤이라니. 일부 과학자들은 가장 큰 성체 표본의 무게가 10만 킬로그램에 달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척추뼈 하나가 1.6m 높이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인간의 척추 평균 높이는 3에서 4cm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척추뼈는 14세 어린이의 크기였습니다. 이 마스토돈이 우리 도시를 돌아다녔다면 6층 건물 높이와 맞먹을 것입니다. 전체 용광류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버스 3대를 나란히 주차해야 합니다. 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 길이가 최대 35m, 높이가 8m가 넘는 라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몸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피로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동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라젠티노사우루스는 식욕이 매우 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400kg의 초목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졌을 때 남아메리카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숲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긴 목 덕분에 키가 큰 침엽수에 닿을 수 있었지만 땅을 쓸고 다니며 작은 덤불이나 양치료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빨로 오랫동안 씹지 않았기 때문에 위가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때때로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을 삼켰습니다. 이러한 돌은 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식물을 돌과 함께 반죽하면 잘게 부서질 수 있었죠.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삼킨 공룡은 강이나 호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몇 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공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용광로는 약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쉽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린과 같은 대부분의 대형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포식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을 이용해 포식 본능을 충족시키고 공격에 나섭니다. 기린의 크기와 강인함이 포식자에 대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감히 거인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대형 용광류는 매복 포식자에게 정기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덩치는 엄청나지만 온갖 종류의 공격에 노출된 공룡이었습니다. 용광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표본이지만 거인의 땅으로 떠나는 이 여정에서 언급할 만한 다른 분류군 그리고 동물군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공룡의 경우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드릴까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80톤에 육박하는 동물은 상대할 수 있었던 공룡이 어떤 공룡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카르카루 돈티콰에 속하는 이 공룡은 백악기에도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알려진 가장 큰 육식공룡 중 하나로 머리 길이만 2m를 포함해 몸 길이만 13m에 달했습니다. 이 공룡의 크기는 아직 추정치일 뿐이지만 실제 크기에 꽤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크기라면 머리가 핑핑 돌 겁니다. 발견된 뼈를 토대로 볼 때 이 동물의 키는 약 4m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퇴골의 길이만 약 140cm에 달합니다. 몸무게는 6톤에서 8톤 사이로 추정되어 인상적인 포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더 크고 빠르죠. 두개골을 연구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매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빠르긴 했지만 지능도 낮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 공룡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췄습니다. 두개골 두 개와 뼈 몇 개로 조사를 시작한 과학자들은 4분의 3 이상이 완성된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공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 뛰어난 포식자의 크기와 질량에 대한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개골 내부에서는 강력한 무는 근육의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앞을 가로지르는 먹잇감을 물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또한 후각 영역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어 포식자의 후각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후각을 이용해 동물을 쫓아낸 다음 빠른 행동 속도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사냥감을 잡아먹었죠.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은 사냥 기술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납작하고 톱니가 있는 이빨은 견고하고 강력하며 날카롭습니다. 이 거인은 먹잇감을 잡으면 당황할 정도로 쉽게 살을 찢어버립니다. 많은 포식자가 먹잇감의 뼈를 갉아먹습니다. 사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배고픔이 닥치면 육식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죽이고 먹히지 않기 위해 죽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뼈가 너무 크고 강해서 공격자의 송곳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뼈를 이기지 못한 기가노사우루스가 바로
바로 그런 경우였죠. 단일 척추의 길이가 1.6m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면에 대퇴골의 길이는 거의 2.5m에 이릅니다. 그런 뼈의 둘레를 상상해보세요. 어떤 이빨도 통과할 수 없겠죠.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연조직을 선호합니다. 근육을 공격하거나 힘줄을 끊어 먹잇감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됐죠. 이렇게 약해진 초식동물은 움직일 수도 없고 무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용광류를 사냥했습니다. 마푸사우루스입니다. 마푸사우루스도 초식공룡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은 조금 달랐어요. 아마도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겁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여러 마리가 서로 가까이에서 사냥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우루스는 포식자 중 가장 크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몸 길이는 10m가 훨씬 넘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큰 공룡들을 상대했죠. 그러니 마푸사우루스는 분명 이곳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푸사우루스의 이빨은 기가노사우루스의 이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빨은 평평하고 구부러져 있으며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이 공룡은 혼자 사냥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했을 테지만 사냥 결과로 용광류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거인은 포기했습니다. 먹거나 마시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것입니다. 끝이 더 빨리 올 뿐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는 벌어진 상처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푸사우루스에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먹잇감의 마지막 숨소리를 기다리며 마침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끈질긴 전투가 끝나면 이제 좀 더 평화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타이타노케라톱스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가요? 멋진 생각인가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백악기 초식동물은 트리케라톱스와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은 몸무게가 6톤에 달하고 키가 7m나 되는 훨씬 더 위풍당당합니다. 지금까지 10m가 훨씬 넘는 훨씬 더 크고 키가 큰 공룡을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타이타노케라톱스는 해부학적 구조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거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타이타노케라토스의 뿔 앞에서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초식동물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죠. 그의 눈은 깊고 카리스마가 넘쳐요. 티타노케라토스는 단순한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타이타노케라토스는 강력한 방어무기인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의 길이는 최소 1m 이상이고 둘레는 30cm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공룡의 머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공룡 중에서 가장 거대합니다. 두개골의 크기는 2m 60에서 3m 사이로 몸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인간의 경우 몸은 얼굴의 8배 정도 크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에 있는 티라노케라톱스와 같은 비율을 가졌다면 머리는 4배나 더 커졌을 겁니다. 또 다른 공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타노케라톱스와 마찬가지로 크기 면에서 가장 괴물은 아니지만 거인의 땅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만큼 충분히 특별한 동물입니다. 오리라고 하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고 무해한 동물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공룡은 오리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작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용광류가 티타노사우루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드로사우루스에도 거인이 있었습니다. 하드로사우루스과에는 마그나폴리아 같은 오르니토프트가 포함되어 있죠. 크기 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몸 길이는 13에서 16m, 몸무게는 최대 23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리공룡은 빅리그에 속합니다. 티타노케라토스와는 달리 마그노폴리아의 꼬리는 완전히 불균형합니다. 사실
꼬리는 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마그나폴리아가 이렇게 길고 넓은 꼬리를 가졌던 이유는 물속에서 매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추진하려면 해부학적 구조가 적응되어야 합니다. 꼬리의 박동은 물속을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시간 척도를 조금 더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올리고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환상적인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인이라 하면 공룡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많은 공룡이 공룡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룡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하늘이나 바다를 지배했죠.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동물들도 지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바로 포유류입니다. 바로 앞에 뿔이 없는 코뿔 속과에 속하는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파라세라테리움을 만나보세요. 이 만능 포유류 챔피언은 키가 7.5m가 넘고 몸무게가 거의 21톤에 달합니다. 이 대형 초식동물은 주로 나뭇잎을 먹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번성하여 이동하기 쉬우며 습하고 건조한 환경 모두 잘 적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초목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톤이 넘는 몸무게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것조차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파라세라테리움의 다리는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물의 앞발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평평하고 꽤 넓으며 무엇보다도 발 앞쪽에 발굽 모양의 발톱이 3개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발 뒤쪽의 패드입니다. 걸을 때의 압력은 매우 높습니다. 발은 통증과 부상을 피하기 위해 이 압력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동물이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리를 따라잡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먹이를 먹기 위해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은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크고 더 인상적인 다른 종들도 진화해 왔습니다. 7천만 년 전 공룡처럼 하늘을 나는 도마뱀으로 유명한 익룡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도마뱀은 생물계의 큰 진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바다와 육지를 지배했던 도마뱀이 이번에는 하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은 최초로 하늘을 나는 척추동물이었죠. 일부 동물은 여전히 매우 서툴렀거나 비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비행 능력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익룡은 적당한 크기를 가졌지만 어떤 익룡은 예외적인 크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소개할 공룡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늘의 거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크기입니다. 이 익룡은 키가 거의 5m에 달합니다. 이 새가 땅에 똑바로 서 있다면 기린과 경쟁해야 할 정도로 키가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린 키만큼 하늘을 나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새가 기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잠시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저기 기린이 하늘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도 기린의 날개 길이가 인상적입니다. 11m에 이릅니다. 키의 2배가 넘습니다. 부리 길이도 1.5m에 달해요. 지금 여러분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새가 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면에서 이륙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분야에 가장 경험이 많은 과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를 연구하고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를 얻기 위해 달리는 다른 대형 새들과 달리 케찰코아툴루스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익룡이 사용한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날개 도마뱀의 기술을 살펴보세요.
도마뱀이 도약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도약이죠. 거의 2m 40의 높이에서 뛰어오르네요. 사람의 키에 비례해보면 마치 엉덩이 위쪽으로 몸을 밀어 올린 것과 같습니다. 높이 뛰기는 올림픽 종목으로 많은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서는 추진력, 즉 속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익룡은 이러한 운동량과 속도라는 변수가 없이도 자기 몸집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로 점프합니다. 익룡의 에너지는 힘줄에서 나옵니다. 힘줄을 최대로 늘렸다가 갑작스럽게 힘줄을 풀어줍니다. 힘줄은 석궁처럼 작동합니다. 천천히 늘어났다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압력이 풀릴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도약한 덕분에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며 비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 수직 이륙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슈퍼 익룡인 하체 고프테릭스 탐베마가 어떻게 비행하는지 살펴볼까요? 하체 고프테릭스 탐베마의 길이는 약 13m입니다. 지금 땅에 있었다면 기린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부리를 약간 기울여야만 기린을 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키는 약 7m 정도입니다. 지상에서도 이미 대단한 새죠. 하지만 날개를 펼치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거의 12m에 달하는 날개를 펼치죠. 300kg에 달하는 이 익룡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한 쌍의 거대한 날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동물에 대해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지 않아요? 우린 특정 공룡의 신체 비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체고프테릭스의 머리 크기를 보세요. 얼마나 길 것 같나요? 추정하기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익룡의 머리는 3m가 넘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한 하체고 프테릭스 탐베마의 파라오 크기를 능가하는 비행 동물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비행 파충류이자 촉추 동물은 앞서 만났던 케찰코아틀러스처럼 육식성 동물이었습니다. 오르니토체레이루스입니다. 오르니토체이루스의 골격은 비행에 훨씬 더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몇 가지 묘기를 부릴 수 있었지만 앞서 만났던 동물들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공중에서 맴돌았습니다.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기류를 이용해 비행 중 이동했습니다. 또한 몸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몸의 이 부분이 방향타로 사용되었고 그 모양이 방향타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한다면 이 단서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바로 부리의 벼입니다. 새의 날개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얇고 팽팽한 피부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개 길이는 5m, 가장 큰 표본의 경우 7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뒷다리는 더 길고 뼈는 오늘날의 새들처럼 속이 비어있어 골격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20kg이 넘습니다. 하늘을 나는 훌륭한 조종사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긴 턱에는 수직 이빨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는 낚시를 위해 설계된 진정한 작살입니다. 이 익룡의 또 다른 특징은 이동입니다. 일부 초식동물은 약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펠라고니스 산데르시의 몸은 1m 80 정도로 서 있는 사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포유류나 파충류 앞에서는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만 새 앞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새가 바로 옆에 착륙하여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날개 길이가 훨씬 더 인상적일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독수리인 안데스 콘도르나 남반구에서 주로 서식하는 울부짖는 알바트로스를 아시나요? 이 새들의 공통점은 바로 날개 길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거의 3.5m의 거리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펠라고니스 산데르시의 한 날개 아래에는 두 마리의 안데스 콘도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펠라고니스 산드르시의 날개 길이는 7m가 넘습니다. 원근법으로 말하자면 행글라이더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치수를 고려할 때 펠라고니스 산드르시의 무게는 크기에 비례할 것이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몸집이 핸디캡이었고 빠르지도 민첩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나는 동물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활공하고 하늘의 해류를 타고 놀 수 있었죠. 발견된 뼈를 연구한 결과 골격이 속이 비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뼈의 특이성 덕분에 적어도 날 수 있을 만큼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의 무게가 25kg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하늘의 거인에 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의 비행기술과 이빨입니다. 둘 다 그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죠. 이 새의 비행기술은 하울링 알바트로스의 비행기술과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새는 물 위를 맴돕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는 몇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펠라고니스는 주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악어와 같은 이빨로 먹잇감을 붙잡아 잘게 찢어 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도 위를 날아오르기 위해 펠라고니스는 경사 비행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속도가 다른 두 기단 사이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에너지를 얻는 비행 기법입니다. 공기의 양력을 이용해 낚시를 하거나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활공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보는 것은 환상적입니다. 골격, 근육, 호흡기, 소화기관, 신경계, 심장은 이 거인들이 몸무게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목과 꼬리 덕분에 균형을 잡고 고래의 심장은 코끝에서 꼬리끝까지 혈관을 관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파라세리테리움의 패드는 포유류의 덩치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티타노보아는 물의 양력 덕분에 빠르게 쉽게 움직이고 케찰코아툴로스는 힘줄은 이륙을 위한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인은 놀라울 만큼이나 경이로운 존재입니다.